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이름은 영어 공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 문장을 도구로 사용해서 두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영어 공부가 되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영어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영어 공부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영어 점수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두뇌 능력이 향상된다 하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 총명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해서 스스로 성실히 이런 학습을 반복하게 되면 대단히 가치 있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만일 이 문장을 전체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처음에 왜 문장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흔히 영어 학습은 먼저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런 국민들이 있을 텐데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눈으로 사진 찍듯이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고 머릿속에 단어를 형성시키는 것하고는 그 작동 방향이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불확실하다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스스로 머릿속에 이런 문자의 영상이 생기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 제일 끝부분에 이 텍스트를 넣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 we think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ink, think. 이것은 우선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이 두뇌 작용, 그것 자체를 가리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말로 쓰는 표현인데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쓸 때의 생각한다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가령 A씨라는 사람이 나는 노란색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A씨는 노란색 길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think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그 두뇌 활동 자체이든지 뭐뭐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 표현법이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뭐에 따라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한다. 무엇에 따라서라는 것은 according to.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하는가? 그 본성에 따라서 한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한다.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하는데 본성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according to natur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according to라고 하는 뒤에 지금 nature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경우에도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무엇무엇에 따라서 이 to 뒷부분에 따를 때는 모델이 있어야 하겠죠.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옵니다. 그것이 어떤 지시나 합의나 지금처럼 본성 이런 것이 오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according to 할때 뒤에 오는 기준을 얼마나 따르면 될까? 단지 참고만 하면 될까? 그런데 이 according to라는 것은 뒤에 오는 것에 절대적으로 그 제약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사각형이라면 그 사각형 안에서만 according to 할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로 세로가 1m, 1m인 사각형이 이 사람의 네이처다. 그러면 1m, 1m 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할수 있는 일도 그 안에 있고, 결과도 그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한정되겠죠. 그래서 이 according to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그 기준이 결과까지 다 좌우해버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무엇무엇에 따라서가 according to고 그 기준이 이번에는 본성, nature라고 했다. 그 nature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람이 그 nature라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돼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ature라는 것은 흔히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그래서 흔히 사물 이러면 먼저 자연을 떠올릴 텐데 우리는 앞에서 본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천성이나 본성이라고 풀이를 해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본성 이것이 we think according to nature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according to 뒤에 나오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본성에 우리 생각이 제약을 받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차피 그 본성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 앞에다 주고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문제를 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은 그 본성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인가는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혹시 그렇게 원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성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른 그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그런 본성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아픔을 절절히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본성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것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든지 혹은 더 조금, 그러니까 많이 나가든지 적게 나가든지 하는 능력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경제라는 것이 재화는 그 재화의 희소성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유한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라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현실, 그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본성, 이것이 이제 타고난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본성이 처음부터 아주 선하고 건강하면 살아가는데 훨씬 힘이 덜 들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꾸준히 연마해서 그 본성이 나중에 능력으로 좀 채워지든지 혹은 본성을 제어하든지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훌륭한 본성을 타고날 수는 없다. 이것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굳이 그것을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재화의 희소성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본성 이것을 해보았습니다. We think according to nature.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말한다. 그러면 we speak 이렇게 되겠죠. 이 speak라는 그 말하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학생 단어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그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스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을 위해서 언어를 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되겠죠. 이 정보를 전달한다. 그때 스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한다. 그렇게 볼수 있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한다. 이 스피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한다. 그리고 주고 받는다. 이런 것이 그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개념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말한다. 그런데, 따라서, 그러면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규칙들에 따라서, 그래서 규칙들은 rule, rules, 그렇게 해서 according to rules,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규칙들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막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말이, 어떤 문장을 하나 이루어서 말을 하게 될 때, 글을 쓸 때, 우리는 그 문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지켜서 쓰고 있죠. 이것도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을 쓰고 한국어를 말을 합니다. 물론 구어체 하는 그 그냥 흔히 쓰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되고 서술어만으로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정받는 또 지식인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남이 보기에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글이라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문법을 제대로 지켜서 쓰게 되어 있죠. 단어 하나하나의 그 용어의 개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만의 말을 갖다 쓰면 안 되고 말을 바꿔서 조어를 해서 쓰는 것도 사실은 의사소통에 대단히 지장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한글을 쓰고 한국어를 쓰는 그 규칙들을 다 알고 다 쓰고들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유능하다.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규칙들. We speak according to rules.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한다. 그러면 we act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 act라는 것이 행동인데, 그러면 행동이 무엇일까? 움직이면 다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법률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어떤 반작용, 생리작용,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날벌레가 날아왔을 때 갑자기 손으로 치는 행동. 분명히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건드려서 어떤 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률상 행동으로, 행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항상 본인이 의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유의미한 행동이다.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품을 한다든지 무의미한 그리고 자기의 그 자율신경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두뇌가 그 행위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신체나 신체에 연장된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한다. 따라서,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그 뒤에 오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custom. 이것이 옵니다. 우리는 행동한다. 따라서 관습. We act according to custom. 이 custom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전통적인 종래의 어떤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문화적인 풍습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커스텀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커스텀이라는 것이 법률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그먼 조상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관습이라는 것을 법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풀이를 할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은 이것이 국가 단위,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그 작은 부락, 그 동네, 거기에 한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거래하고, 활동하고 어떤 행위를 할때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규범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할 때는 법률을 지켜야 하는구나. 오늘날에는 되게 그렇습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종래 의미의 관습, 예의범절이라든지 혹은 관례, 이런 것을 지켜주어야 사람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 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행동한다. 따라서 관습. We act according to custom.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본성.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규칙들. 우리는 행동한다. 따라서 관습. We think according to nature. We speak according to rules. We act according to custom.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사람은 본성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반듯해야 한다. 사람은 규칙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과 글을 바르게 쓰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도 할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죠.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